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는 내 친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브런치로 많이 먹는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재료 소개할게요. 통식빵 준비하시고요. 우유, 메이플 시럽, 계란, 버터, 계피가루, 설탕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딸기랑 블루베리, 카라멜 카스터드 푸딩은 나중에 프렌치 토스트 위에 장식하려고 제가 준비한 가니쉬인데요. 뭐 준비하셔도 되고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비주얼상 더 예쁘게 하려고 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빵을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식빵을 준비한 이유는 프렌치 토스트는 좀 두껍게 썰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얇게 썰면은 여기에 우유랑 계란이 묻혀지기 때문에 이게 찢어질 염려도 있고 또 비주얼상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두껍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2cm 정도? 이 정도로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계란 커스터드를 만들게요. 계란 두 개를 볼에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바로 설탕 한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잘 저어주세요.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설탕이 녹으면은 여기에 우유 반 컵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계속 잘 저어주세요. 그럼 프라이팬에 버터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불은 중불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란 커스터드에 바로 빵을 이렇게 묻히셔서 양쪽으로 이렇게 잘 묻혀주시고요. 여기 후라이팬 위에 얹어주세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 토스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서 또 2분에서 3분 정도 토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뒤집을게요.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럼 프렌치 토스트 위에 또 가니쉬로 이 푸딩을 위에 먼저 올릴게요. 여기 살짝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요. 예, 딸기 먼저 이렇게 옆으로 올려주시고요. 네, 블루베리. 마지막에 메플 시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카페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주얼적으로 더 예쁜 프렌치 토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